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조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침 굿모닝 인베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아침 열어드리는 굿모닝 인베스테이너로 또 인사를 드리고 있는 만큼 오늘은 또 여태까지 드리지 않았던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 우리 주원 씨, 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싱겁네요. 네. 네. 어젯밤에 잘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네. 좀 피곤한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수민 씨 항상 저랑 이렇게 이른 아침을 열고 있는데 네. 잘 주무셨어요? 아, 제가 요즘 잠에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잘 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 종일 효율이 정말 올라가고 아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밤에 자면서 또 성장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밤의 성장과 회복은 우리 잠에게 조금 맡겨두는 시간을 가져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장하고 회복하는 시간은 저희 굿모닝 인베스테이너와 또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알찬 시간들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수민 씨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루 아침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도 또 회복과 성장의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저희 오늘도 역시나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국내와 미국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아침 시간 성장과 회복 저희에게 맡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우리 시장을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국내 증시 브리핑, 우리 주원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여전히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또한 매크로 이벤트 부재한 가운데 업종과 테마 간의 순환매가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전환하긴 했지만 이 매도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삼성전자 순매도 여전한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 선별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이 개선, 마진 개선 업종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기업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의 상승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TSMC와 ASML 등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인 가운데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엔비디아도 블랙웰 판매 호조에 신고가 부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신고가 경신과는 별개로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조선, 바이오 등 일부 업종에서만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전일 윌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신중 발언을 하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를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특징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원화 강세로 인한 이 마진 감소 우려로 수익률이 약간은 주춤하기는 했는데요. 여전한 호실적 업종의 면모를 좀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방산 또한 조선과 똑같은 모멘텀이 작용했습니다. 최근 대북 갈등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고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차전지는 로보택시 발표 후에 이 차익 실현 지속되는 흐름에 3분기 실적 역시나 단기 개선이 힘들다는 전망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부진한 가운데 하락한 거래대금 반등 유발할 요인 부재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국내 증시 알아봤고요. 간밤의 뉴욕 증시는 어땠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오늘의 3대 지수는 어제와는 조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내리면서 42,740점 사이에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76 하락하면서 5,815.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1% 하락하면서 18,315.5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들이 이렇게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엔비디아가 4.6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SMC도 2.64% 하락했고 브로드컴과 AMD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전거래일 대비 5.28% 하락하면서 반도체 섹터에서의 큰 약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3주 앞두고 초고율의 관세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 관세 인상으로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면서 제조업과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서 노조 표심을 공략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이 남부 국경 장벽의 건설 완료 그리고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예고를 하면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될 때에는 이 이민 관련 강경 정책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와는 다소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토파보는 시간을 가져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 뜨거운 핫 이슈들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핫 이슈가 준비되어 있나요? 수민 씨, 이 국가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막 가슴에서 뿜뿜할 때가 좀 언제 있는 것 같아요? 전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게 뿜뿜할 때는 네. 아무래도 대회나 올림픽 같은 데서 이 국가 대표분들이 이렇게 상을 탈 때 아니면 한국의 대표분들이 뭔가 좋은 일을 겪게 됐을 때 이럴 때 좀 자부심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전 국민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하는 일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딱 예상이 가는 게 있는데 또 한강 작가님이 또 한국 대표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여느 아이돌보다도 좀 뜨거운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소설가 한강 씨입니다. 이 한강 작가는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에 출판사들은 일명 한강 효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스24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수민 씨, 평소에 네. 책 많이 읽으세요? 저는 진짜 경험주의자여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보자 이런 게 삶의 가치관이기도 한데 네. 사실 책을 읽으면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쵸. 이런 책의 매력에 또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책을 그래서 많이 읽으신다. 그러면 한강 게. 작가님의 작품 네. 읽어보셨나요? 네, 한강 작가님 작품 몇 개 빼고 거의 다 읽어봤는데 이번에 저 채식주의자는 조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채식주의자 읽었던 독후감을 다시 봤는데 네. 내가 그 당시에 정말 감명 깊게 읽었었구나. 나 좀 선구안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채식주의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반응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실상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 기쁨을 계속 끌어가지는 못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예스24와 다르게 이 수상 소식 이후에 급등했던 일부 출판사들 그리고 재지주들은 15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호재는 호재겠죠. 재지주나 출판주뿐만 아니라 이곳도 관심을 끌었다라고 하는데요. 수민 씨, 혹시 예상 가는 곳이 있으신가요? 또 예상 가는 게 있는데 한강 작가님 예전 작품인 채식주의자가 영화로 또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에 또 소년이 온다로 수상을 하셨으니까 소년이 온다, 한강이 온다, 영화가 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민 씨가 정말 코난처럼 딱딱 잘 맞추는 네. 모습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영화계가 맞습니다.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이 품귀 현상까지 이루어지면서 서점가에서 시작된 이 한강 신드롬이 극장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들이 스크린에 걸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강 작품 중에서도 가장 핫한 채식주의자가 2010년 개봉이 됐었고요. 흉터라는 영화는 한강 소설집의 내 여자의 열매에 수록된 아기 부처를 기반으로 한 원작이라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에 한꺼번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 한강 열풍
작품에 맞춰서 그의 문학 세계를 조금 더 잘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이유로 상영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대중의 사랑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한강의 열풍 당분간은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핫했던 저의 핫이슈 여기까지 알아보셨다면 우리 수민 씨가 가져온 핫이슈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핫이슈는 바로 채소 가격의 상승입니다. 오늘의 핫이슈가 이 채소 가격 상승인 이유가 바로 비빔밥의 가격 인상 때문인데요. 최근에 채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외식 메뉴 중에서도 특히 비빔밥처럼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 비빔밥 가격이 11,038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만 0.7%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만 원을 넘긴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처럼 채소 가격의 변화가 외식 물가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원 씨, 네.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또 밥보다 채소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비빔밥 너무 좋아하죠. 근데 채소값이 올라서 정말 나쁜 상황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원 씨가 좋아하는 이 비빔밥이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물가 상승에서도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빔밥이 다양한 채소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채소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올해 폭염과 장마가 많았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채소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비빔밥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채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자재들이 아무래도 함께 가격 상승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삼계탕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17,269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1.4%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2022년 7월에는 15,000원대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17,000원을 넘어선 겁니다. 삼계탕의 경우에는 닭고기와 인삼 등이 주재료로 기능을 할 텐데 그 외에도 채소가 주요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채소 가격의 상승이 삼계탕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김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3,485원에서 3,462원으로 0.7%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김밥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양의 채소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소 이외의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밥 외에도 칼국수부터 냉면, 삼겹살과 김치찌개 백반까지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주원 씨, 네. 최근에 외식 언제 하셨어요? 외식은 저는 매일같이 해서 어제 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드는데 사실상 외식 물가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이 식료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직접 해서 먹는 게 더 싸겠다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외식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알려드린 핫이슈인 채소 가격의 상승까지 덧붙여지게 되면서 우리의 먹거리가 정말 비싸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채소 가격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외식업계 역시 이러한 가격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빔밥 한 그릇의 가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밥상 물가를 책임지는 하나의 지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일상 속의 경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씨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재미있는 뜨거운 이슈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이야기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생경이 시간 어떻게 또 짜여져 있을까요? 수민 씨,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이어서 이 투자 관련 격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재미있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격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격언은요. 투자에서는 지식이 자본보다 중요하다인데요. 수민 씨, 이거에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가 계속 이 격언 시간 가지면서 동일한 기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선행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게 이 투자의 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 그대로 지식이 자본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은 자본이든 큰 자본이든 간에 지식을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건 내 자신밖에 없잖아요. 네. 그만큼이나 지금 아는 게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와닿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시장이 쉽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지식만 있어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전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인생은 실전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피부로 이 주식시장을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투자에서 좀 실패하는 거는 내가 좀 교훈으로 삼고 넘어가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은 항상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아, 정말 이 말이 정말 사실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또 워렌 버핏 형님을 또 많이 말씀드리고 형님이요? 있잖아요. 또 제가 또 믿고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또 장기 투자의 원칙을 또 말을 했었는데 장기 투자자라면 이 시장은 항상 오른다. 이 말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등락폭을 반복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것이 또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또 유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좀 대세인 단타 투자 전략보다도 장기적인 투자 전략 또한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를 들어서도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을 해줬잖아요. 네. 그만큼이나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이 투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보려고 하면 침착함이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다라는 이야기가 또 우리한테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침착함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시장이 등락폭을 반복할 때 이 파도를 함께 타지 않는 자세가 이 투자자라면 정말 가져가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이 떨어지거나 오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또 투자 시장에서의 성공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투자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 투자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격언을 좀 이어가 보자면 위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투자 심리에 투자할 때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 네. 것처럼 우리가 정말 위험을 감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이런 우리 투자 명언을 또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게 이 투자 명언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 속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위기라는 게 내가 위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진짜 위기가 아니다. 진짜 위기는 내가 위기인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투자에도 이런 명언이 있네요. 네. 또 우리가 이 위기라는 걸 알아채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를 내가 위기라고 파악할지는 내 성향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다음 격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적절한 타이밍은 투자 성공의 열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이밍 너무나 중요하죠, 수민 씨. 네, 맞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말들이 정말 인생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이 항상 쉬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타이밍보다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타이밍, 투자, 우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때 더군다나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가 또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좀 투자에만 접목시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 만큼 누구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또 투자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투자에 초기 자본이 얼마이냐 보다는 적은 금액
금액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시작을 또 했다면 우리가 이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격언까지도 있습니다. 손절이 아닌 손익을 관리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수민 씨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손해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손해와 이익 모든 걸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라면 손해가 좀 더 마음 아프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격언에서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손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투자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절 매도 중요하지만 내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이 수익률 자체를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 이 손익을 관리하는 부분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손익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투자 성과에도 직결되는 부분일 테니까요. 무작정 수익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안정적인 균형을 추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어라 이야기가 있는데 수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때로는 이 직감이 정말 맞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쭉 가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우리 주원 씨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장에 정말 정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은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나조차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격언 떠올리셔서 내 직감을 믿고 한번 가보자. 내가 조사한 것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 투자는 이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직감의 조화가 적절히 섞여서 이 투자의 성공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이렇게 지식을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직감은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지식은 도와드릴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올바른 직감이라는 게 사전에 쌓여있던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저희가 팍스 통신망에서 전달해드리고 있는 지식들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직감을 믿으려면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이 없는 직감을 계속해서 고집을 밀고 나간다면 투자에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방할 수 있는 팍스 통신망 안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 통신망에서 주는 올바른 지식들 알차게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팍스 통신망에서 항상 장 전부터 장 후까지 조금은 브리핑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경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네. 항상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놨고요. 많은 멘토님들의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지체하지 않고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우리가 딱딱하게 느껴왔던 경제 이슈들을 재밌고 말랑말랑하게 풀어보는 수민이 시간이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우리가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들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와서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온 정말 재미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말 가고 싶었던 꿈과 환상의 나라입니다. 바로 디즈니랜드를 가져왔는데 디즈니랜드 하면 마법 같은 세계를 보여주는 놀이동산으로 유명할 텐데요. 그 안에 숨어있는 경제적인 전략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디즈니랜드 안에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숨겨져 있는 경제적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즈니랜드의 수익성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티켓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에 가면 가장 먼저 돈을 쓰는 분야가 바로 티켓이니만큼 이 디즈니랜드 수익이 티켓에서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디즈니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꽤나 비싼 입장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 입장료가 평균 100에서 150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입장료가 디즈니랜드의 수익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많은 수입원들이 있기 때문에 티켓값보다 더 많은 수익들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만약 디즈니랜드에 간다면 얼마 정도 사용할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주원 씨에게 여쭤볼까 하는데 만약에 우리 주원 씨가 디즈니랜드에 가게 된다면 네.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할 것 같으세요? 아 사실 이렇게 비싼 티켓을 주고 내가 본전 뽑아야지 이 생각으로 저는 오래 있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른 데서 내 돈을 더 가져간다? 네. 라고 하면 또 빨리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돈 생각하고는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디즈니랜드 갔으니까 최대한 최적의 동선으로 좀 많이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부가적인 소비는 줄이면서 동선으로 가성비를 확보하겠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정말 주원 씨가 이 내용을 알고 다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디즈니랜드의 수익도 부가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디즈니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즈니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식음료 매출인데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간식 판매점들이 모두 이 식음료 매출에 해당을 합니다. 정말 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우리가 테마파크를 돌아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허기가 질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이런 간식 판매점을 그 안에서 소비를 하게 될 텐데요. 게다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디즈니가 들어간 제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예쁜 음료라고 하면 디즈니랜드에서만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욱더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토이스토리가 담긴 예쁜 컵에 담긴 음료라면 아 오늘이 또 날이니만큼 더 높은 가격 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굿즈와 기념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디즈니랜드 다녀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게 나 여기 다녀왔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디즈니랜드의 굿즈와 기념품일 것 같습니다. 이 디즈니랜드 안에서는 디즈니를 활용한 거의 모든 굿즈가 출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미키마우스 모자부터 인형, 티셔츠와 핸드폰 케이스까지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이 디즈니랜드의 굿즈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념품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넘어서 이날 보냈던 추억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소비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큰 돈을 쓰게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 디즈니랜드가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즈니가 또 이 매년 수억에 달하는 라이선스 수익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디즈니 캐릭터 그리고 브랜드를 이용한 제품 덕분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호텔과 리조트입니다. 이 디즈니랜드 안에는 디즈니 호텔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호텔과 리조트도 디즈니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디즈니랜드에서 하루를 보낸 이후에도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여운을 즐겨볼 수도 있겠고요. 디즈니로 꾸며진 호텔을 즐기면서 아, 나 아직 디즈니랜드에 있나? 이런 기분 좋은 착각을 계속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즈니 호텔이 이 테마파크와 연계돼서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여기서 숙박해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원 씨, 네. 여기 디즈니 호텔에서 주변에 여기 묵어봤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주변에 그런 정도의 이제 부유층은 네. 없는 것 같고 사실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엄두는 못 내지만 제가 정말 나중에 성공한다면 디즈니랜드에서 네. 하룻밤 자는 거 너무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 호텔이랑 디즈니랜드랑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 한 번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혜택 안 주셔도 가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렇긴 한데 티켓과 호텔 같이 해서 그래도 한 30%만 할인해준다고 하면 네. 제가 거기서 더 돈을 쓸 의향이 있으니까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다. 디즈니랜드 관계자분들 듣고 계신가요? 30% 네. 30%가 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비를 유도하는 테마파크의 경제적 전략도 더 있습니다. 또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 디즈니랜드가 정말 고객 경험에 집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탈을 쓰고 일을 하고 있는 디즈니랜드 직원분들도 자기가 정말 이 캐릭터다, 이 공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쉬는 시간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객 경험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디즈니랜드가 갖는 큰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디즈니랜드가 고객 경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고객들이 여기서 느끼는 경험들도 더 좋아질 테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줄서기마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심을 추구한다고 했던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치밀한 전략을 또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 디즈니랜드에 가면 정말 줄이 길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시간조차 전략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앱을 이용해서 진행 상황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식음료를 사러 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 줄이 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머리를 쓴 디즈니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 줄서기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고 디즈니랜드의 수익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 한정판, 특별한 경험이다. 이런 키워드를 달아봤습니다. 디즈니가 정말 자주 한정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거 아셨는지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벤트나 한정판 상품을 통해서 또 많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즌에만 판매하는 한정판 굿즈, 예를 들어서 겨울에만 판매하는 겨울옷을 입은 디즈니 캐릭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축제나 한정판 굿즈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지금 얼른 사야겠다, 이 시즌에 왔을 때 이 굿즈 사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한다는 게 디즈니랜드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펼치는 전략이 전략이지만 이 소비자에게도 좋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즌마다 다양한 한정판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한번 디즈니랜드를 갔던 사람이라도 다른 굿즈 보러 가볼까 이런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즈니랜드의 경제적 파급력도 그만큼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 디즈니랜드가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우리 주원 씨, 네. 이 여행 갈 때 네. 우리가 디즈니랜드 있다고 하면 그 나라 한 번 더 가보게 되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디즈니랜드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이거는 좀 많이 느껴지죠. 맞아요. 우리 주원 씨가 동심을 잃어가지고 디즈니랜드 가고 싶지 않다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디즈니랜드를 모두 가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또 아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즈니랜드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나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발전된 나라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기도 있는 만큼 이 경제적 파급력도 엄청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디즈니랜드가 이 자사의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마파크 방문했다가 그 옆에 있는 가게도 한번 들려보게 되고 오는 길에 가는 식당도 한번 있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이 자리를 하고 있게 되면 그 주변 상권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도시에는 정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레스토랑, 상점에까지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즈니랜드라는 것 자체가 관광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 한 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부터 여행사 그리고 관광업체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즈니랜드 미래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디즈니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테마파크의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면서 더욱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위해서 여태 말했던 대기 시간을 줄여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효율적으로 고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디즈니랜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디즈니랜드가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간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동심에도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원 씨 같은 어른들의 마음도 더 사로잡을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 씨 오늘 네. 저랑 이 디즈니랜드 이야기 해봤는데 네. 어떻게 마음이 좀 바뀌셨어요? 아 제가 사실 좀 네.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디즈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을 봤고 또 뮬란이라는 디즈니 영화는 맞아요. 정말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디즈니를 좋아하는데 네. 다만 좀 현실에 좀 찌들어서 맞아요. 이 돈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또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또 자산을 늘리고 맞아요. 투자를 해서 그럼요. 나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디즈니랜드도 앞으로 좀 저의 꿈의 현실로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정말 이 동심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동심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희가 정말 지식을 쌓아야 이렇게 동심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동심을 잃지 않고 이 디즈니랜드가 갖는 경제도 알아보면서 현실적인 부분도 알아보면서 우리 디즈니랜드 가서 동심도 찾아보고 현실을 조금 도피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동심에서는 살짝 벗어나서 디즈니가 갖는 현실적인 측면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티켓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를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 디즈니랜드의 큰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를 갈 때마다 우리가 단순히 놀이동산을 가는 게 아니라 추억을 쌓고 동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이 디즈니가 설계했던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재미를 찾고 있다는 사실들까지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경제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주원 씨의 퀴즈 타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보시면서 출발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이 테슬라 이야기와 함께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 자체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삶이 이 기술을 통해서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또 알아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생각이 났을까요? 정말 삐그덕삐그덕 움직이고 명령어에만 좀 반응을 하는 좀 기계에 그치지 않았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발전을 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로봇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금 정형화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수민 씨, 네. 혹시 어릴 때 이 로봇 하면 좀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뭔가 로봇 하면 아이언맨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그 빨간 로봇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어릴 때도 그럼 딱 그 정도로 네.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수민 씨 좀 어린 만큼 AI가 탑재된 그래도 로봇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런 발전, 좀 많이 로봇이 발전을 했잖아요. 네. 이 시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AI라는 게 이렇게까지 발전될 줄 몰랐는데 AI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AI가 로봇에 탑재됐기 때문에 로봇까지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로봇 하면은 지금 AI 시장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겠고 AI 하면 또 우리 시장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약 10년 전에 말하는 이 로봇이 처음에 나와서 이 로봇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리처럼 대답을 하는 모습만 보고도 대중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인간은 로봇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에 비하면 로봇은 정말 일부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AI가 만연하게 쓰이고 있는 건 맞는데 인간을 지배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로봇은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로봇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단순 노동을 하는 어떤 기계를 좀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같은 경우 좀 어떤가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의 일부를 좀 대신해주면서 서빙도 해주고 인간과 교감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는 좀 다르게 로봇이 발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좀 지배적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좀 깊이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LG전자 소개해드릴 때 이 AI 컴패니언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픈소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됐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눈치 기능 기억나시나요? 이제 여태까지 로봇이 정말 눈치도 없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명령어에만 반응을 했다면 이 컴패니언 같은 경우에는 눈치 기능을 좀 탑재를 해서 내 말투나 감정까지도 파악을 해서 좀 나와 교감할 수 있는 로봇이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물류창고에서 로봇들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서 사실상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로봇을 지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컴패니언의 개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의 조력자와 동료가 되어주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계속해서 로봇이 비싸서 사지 못했지만 이 지금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AI를 사용하면서 로봇을 좀 보다 깊숙이 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정말 그렇게 인간이 발전함에 따라서 함께 잘 발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정말 선한 곳에만 섰을까요? 아니라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한 기술을 인간의 욕구에 맞게 계속해서 쓰기만 하면 될까요?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아니라는 생각 드시죠? 최근에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를 이 딥페이크로 가짜 생중계하면서 머스크 행세를 한 이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약간의 허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용을 좀 동반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음란물 피해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기해 드렸었지만 이 음란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피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사용을 한다면 인간의 삶을 더욱 유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윤리를 좀 내려놓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좀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삶과 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려했던 로보택시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죠. 사실상 로보택시는 명목이었고 이 로봇 밴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이 로봇택시를 양산해서 상용화하겠다, 이것에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규제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언급이 좀 없어서 지금 조금은 그만큼의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 출시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인프라가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냐, 이것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이 기술이 얼마만큼 상용화가 될 수 있고 정말 우리 삶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것들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지원하고 있는 후보가 또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 기술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로보택시 발표 후에 놀라운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이 가격이 또 중요하겠는데요. 4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로봇 하면은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없는 민간인들까지 범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테슬라가 이를 타파하고자 가격을 대폭 내리면서 출시를 했죠. 더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이게 옵티머스인데요. 이번 로봇은 정말 인간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 나왔고요. 더불어서 인간들이 우리 들어가 있는 참가자들이 가까이에서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뭘까요? 기술의 발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얘가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부각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이번에 위로봇이라는 주제로 이 테슬라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 도심을 좀 녹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로봇과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한 인간의 영역을 함께 감당해줌으로써 인간의 능률을 함께 감당해주는 옵티머스의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죠. 사실 뭐 기술의 발전은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이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기술과 함께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엔 윤리, 철학, 과학 그리고 삶의 통합이 중요한 주제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진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 이것들은 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기술은 좀 무한대로 좀 발전을 했으나 화재나 범죄의 이 책임도 우리에게 계속 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또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우리가 로봇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어떤 기업들이 발전할지 이것들을 계속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이 뒤에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시간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좀 얼려 놓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요. 이뿐만 아니라 좀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 준비된 곳에서 많은 성장과 많은 발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갔다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종목과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이거는 또 투자자들의 전략이고 목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까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즐겁게 보셨다면요. 또 한번 성장하는 기회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